플리카나. 먼저 도전자가 조네스. 들어옵니다. 브라질의 선수 조나스 보에노 선수입니다. 어제는 치르는 레드 코너 하고 있습니다. 울버리 팀 레드 소속의 배명호 선수입니다. 1라운드입니다. 배명호와 보에노. 자, 특유의 스텝 배명호. 물론 배명호 또 양성호 감독도 그런 부분 다 알고 연습해오고 준비해왔겠죠. 아, 자, 케이지에 몰고 있습니다. 네. 아, 지금 타격전 좋아요. 배명호 먼저 승부한다. 원투. 자, 그리고 테이크다운을 시도하는 배명호. 자, 원투 넣어주고 바로 네. 테이크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잡아냈는데 자, 목을 잡고 방어하고 있는 걸어보고 있는 조나스 보에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개가 지금 완벽히 실리는 상황은 아니고요. 자, 계속 아래로 끌고 내려오고 있는 보에노 선수입니다. 자, 지금 보에노 선수 이미 왼팔은 빠졌습니다. 네. 자, 이거 충분히 배명호가 컨트롤 가능하죠. 빠져나왔어요. 네. 자, 그리고 좋은 포지션을 선점하려고 있는 배명호. 네, 하프마크 상황에서 네. 아, 충분히 좋은 공격 많이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왼팔을 넣어주면서 그렇죠. 오래 이제 크루스피스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아, 크루스피스. 자, 그리고 오른손. 네. 자, 지금 보시면 네. 왼쪽 팔을 계속 저렇게 그 얼굴로 눌러주면서 압박 넣어주고요. 네. 자, 배명호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리고 있습니다. 아, 완전 사이드 네. 또 잡아내면서 완전 그라도 뒤로 끌고 가고 있는 배명호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담보고 있었습니다. 배명호 들어옵니다. 어퍼컷. 자, 좀 뒤로 빠지면서도 계속 주먹을 내고 있는 보에노. 라이트.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더블렉. 자, 1라운드와 동일한 상황인데요. 자, 뽑아내나요?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보아노 선수가 이제 펜스 끝부분을 좀 잡았었는데요. 네. 바로 놓쳤죠. 어쨌든 굉장히 잘 뽑아냈습니다. 배명호 선수가 시간 이제 또 3분 남았고 여기서 1라운드 보여줬던 그 압박을 또 한번 선사를 하면서 유효타 또 서브샷 갈 수도 있겠죠. 아, 지금 좋아요. 오른손 두 번 두드려줬고요. 자, 지금 하체 노려보 니바 노려보려고 하는 네. 조나스 보에노 선수. 자, 그러자 저렇게 다리를 넉사자로 만든 상태에서 다리가 뽑아 나오지 않게끔 방어를 좀 하고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계속 또 왼발 킥 공격 폼을 열어보는 보에노. 왼손 왼발 넣어주고 오른손 앞서 그 보에노 선수가 타단지도 많이 보여줬던 타임 그 패턴이죠. 네. 콤비네이션이 조나스 보에노입니다. 네. 배명호 선수도 글쎄요. 배명호 선수가 참 지금은 끌고 내려왔어요. 네네네. 네. 수비 능력 대단합니다. 앞서 크루스피스 네. 비슷하게 나온 포지션에서 빠져나오는 모습 그리고 이제 하체 노리는 모습 볼 수 있었고요. 괜히 브라질 선수가 아니죠. 네. 자, 그러니까 그 할 수 있는 거를 다 하되 조금 신경 써서 불리한 공격을 하면 안 되겠죠. 네. 지금은 이제 네. 반대로 이제 포지션을 바꿔보려고 하고 있었던 자, 롤링하면서 또 한 번 하체 네. 노려보는 조나스 보에노. 네. 자, 다리가 좀 잡히나요, 배명호? 지금은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브라질의 배명호 선수가 지금 뒤에 망연자실한 표정인데요. 주어지게 됐습니다. 월드컵 2차 방어전 실패하는 챔피언 배명호. 자, 브라질의 정말 시험 위원이 이야기해 준 대로 미지의 강호 보에노 선수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경기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배명호 선수 정말 훌륭한 경기 보여줬고요. 네. 네, 앞으로 더 기회가 있으니까 더 멋진 경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불사조 차이노 그리고 바람의 파이터 김재영의 AFC 14 미들급 잠정 타이틀전 이제 메인 매치가 출발하겠습니다. 정말 긴장감이 돕니다. 고요 속에 이 두 네. 선수의 메인 매치가 1라운드 출발했습니다. 언제 화산이 터질지 긴장됩니다. 그렇죠. 자, 사실 격투기에서 이제 리치가 차이가 오호! 플라잉 디킥을 허용했던 김재영. 아, 지금 타격이 좀 있을 텐데요. 지금 좌우로 돌면서 지금 조금은 찾고 차이노 좋습니다. 어허! 레프트 김재영 선수. 아, 확실히 차이노 선수 사격적인 네. 부분에서는 지금 김재영이 지금 네 위험합니다. 들어와야 돼요, 들어. 오호! 맞았어요. 자, 맞았어요. 차이노 다운됐습니다. 차이노! 레프리 스톱!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를 정도로 여기서 김재영 선수가 라이트 한 방이 네.
정확하게 걸린 거죠. 자, 니킥부터 수많은 펀치를 허용했던 김재영이지만 단 한 번의 라이트 훅으로 차이노를 잠재웠습니다. 기본적으로 맞으면서도 눈은 살아있었거든요. 네. 레이드 코너 김재영 선수가 승리합니다. 자, AFC 14 메인 매치였습니다. 자, 미들급 잠정 타이틀이죠. 차이노와 김재영의 경기는 결국 김재영 1라운드 TKO 승으로 챔피언 벨트를 가져갔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많았지만 4차 대회, 이제 5차 대회에서는 패더급 타이틀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의 승자가 엔젤스 파이팅 초대 패더급 챔피언이 됩니다. 먼저 블루코너 사쿠타 케이지 선수가 소개되겠습니다. 176cm에 66kg 사쿠타 케이지 선수입니다. 레드코너 이제 이 경기부터 다음 경기 홍준수 선수와 마젤 실바의 경기 그리고 마지막 경기 최용만 선수와 우치타 노보루 선수의 경기 정말 눈을 뗄 수 없는 경기 세 경기 연속해서 시작이 되겠습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되죠. 네. 루키범 선수입니다. 좀 많은 경력을 차곡차곡 쌓은 선수입니다. 1라운드입니다. 자, 좀 있는데요. 앞서서 우선 분위기 좋았었고요. 루키범 카운터가 계속 얹히죠. 네. 루키범이 지금 타이밍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걸렸어요! 걸렸습니다! 문기범! 가지고 갑니다! 그러기 문기범! 정확히 하나 걸렸는데요. 네, 충분히 분위기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자, 케이지 선수가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됐을런지 아, 지금 느려요, 케이지 지금 충격 때문에 반응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케이지 네. 문기범 피냄새 맡았죠? 다시 워터! 문기범에게 조금만 더 에너지가 좀 필요할 텐데요. 네, 이제 아. 2분 정도 남았고 충분히 압박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아예 끝낼 수도 있고 피니시까지 갖고 갈 수 있죠. 문기범 원투가 다운치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사이드 스텝으로 돌아주고 자, 있습니다. 자, 다시 또 문기범이 모는 네. 라이트! 좋았죠. 빠른 라이트, 문기범. 다시 한번 라이트 치고 빠지는 문기범 선수 2개 연속 라이트가 들어갑니다. 네, 앞서 상황에서는 이제 왼손을 먼저 던져주고 오른손 마무리 이런 형태였는데 지금은 타밍 봐서 오른손으로 꽂아주는 먼저 그 들어가는 오른손 위주의 공격도 좋았습니다. 네. 자, 조금씩 좁혀 오는데요. 잘 빠졌죠 문기범. 원터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어와라 네. 이런 제스처를 표했던 그렇습니다. 오, 지금 라이트 케이지 다시 한번 태클 시도합니다. 아, 지금 뽑히긴 자, 지금 그립이 완성 돌아가죠. 네. 케이지 자, 니킥을 40초 남은 상황이고요. 자, 케이지가 좀 힘을 좀 내고 있습니다. 상체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네. 오, 지금은 빠져나오면서 라이트가 하나 자, 바로 경기 집중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집중력 중요한 시간입니다. 네, 네 사쿠나 케이지 계속 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하지만 자, 이제 12초, 네. 15초 정도 남았고요. 그렇죠. 나오세요, 10초. 오, 지금은 킥 공격. 문기범, 원투. 계속 쫓아들었습니다, 사쿠나 케이지. 공 올리면서 모든 라운드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대신 박우철 레드 자, 회심 문기범 선수 백정권 레드 회심 시호철 레드 3대 0으로 심판 전환을 직한 점수 레드 코너 문기범 선수가 엔젤스 파이팅 패더급 초대 타이틀에 올랐습니다. 챔피언이 된 문기범 선수입니다. 네, 문기범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엔젤스 파이팅 패더급 초대 챔피언이 됐습니다.